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비뇨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태범식입니다. 비뇨의학과 대표 질환인 배뇨장애는 소변을 저장하는 기능 및 배출하는 데 있어서 환자들이 느끼는 불편한 증상을 폭넓게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뇨장애에 대해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소변이 불편할 때는 반드시 비뇨의학과를 방문해야 하나요? 소변이 불편하면 비뇨의학과를 방문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비뇨의학과는 남자들만 방문하는 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뇨장애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만큼 여성분들도 반드시 비뇨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이 많습니다.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배뇨장애 관련 약을 투여받거나 진료를 받지 않을 시 배뇨장애는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뇨장애가 있을 시 적절한 검사를 필요로 합니다. 배뇨장애의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남자, 여자 모두 동일한가요? 남성의 대표적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은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방광 하부에 있는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비대해지면서 나타나는 배뇨 증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흔히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 알려진 알파교감 신경 차단제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전립선과 방광목 부분의 근육을 이완시켜 배뇨 기능을 호전시킵니다. 이 약제는 배뇨 증상이 있는 남녀 모두에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전립선 비대증 약인 남성 호르몬 전환 효소 억제제는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이 약제는 남성에게만 쓰이며 여성에게는 금기인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부가적인 효과로 탈모를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립선 비대증뿐 아니라 최근에는 탈모약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환자가 약 복용을 불편해하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요하기도 합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자주 보게 하는 과민성 방광질환의 경우는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여성분들에게도 저기능성 방광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알려진 알파교감신경차단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 약물은 방광 경부에 작용하여 방광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른 만큼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꼭 비뇨의학과 진료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지면 전립선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나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전립선 암이 진행되는 경우 전립선 비대증과 비슷하게 요도의 압박 및 방광에 물리적인 영향을 주어 배뇨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환자분들이 배뇨장애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셨다가 전립선 암으로 진단받으시곤 합니다. 또한 전립선 약 중 하나인 남성 호르몬 전환 효소 억제제는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PSA 수치 또한 감소시킨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PSA 수치를 감소시킨다고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립선 암 조기 진단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를 드시는 환자분들과 탈모약을 드시는 환자분들은 1년에 한 번씩 PSA 검사를 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처방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부작용이 있을까요? 네,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 알려진 알파교감신경차단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약을 복용 중인 환자가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저혈압이 발생하면서 순간적인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발생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대부분 최근에 개발된 전립선 비대증 약물인 선택적 알파교감신경차단제는 심혈관계의 부작용을 상당수 개선시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이나 심장병의 위험도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쓰임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로도신과 같이 최근에 개발된 약제는 더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혈압 변화 및 부작용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분들에게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56세 여성인데 배뇨시 불편함이 있는데
비뇨기과를 가야 하나요? 산부인과를 가야 하나요? 특히 자다께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시는 야간뇨의 경우 원인이 워낙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배뇨일지 검사, 혈액뇨 검사, 요속 검사와 필요한 경우에는 뇨역동학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원인에 따라 과민성 방광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지, 항이뇨 호르몬으로 알려진 데스모프레신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뇨를 감별해야 하는지, 수분 섭취를 줄여야 하는지 등등을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별 진단 및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비뇨기과를 방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배뇨장애에 관련되어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배뇨장애는 삶의 질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희 비뇨기과 의사들도 환자분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